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 안동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즘은 다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시켜주지만 우리 서원도 자가용커녕 자전거로 드라이브 시키며 지나갈 지 3년 됐지. 이제 더위도 다 갔고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와요. 추석 때는 꼭 집에 돌아오셔서 우리 철이하고 복순이하고 우리 세 식구 알콩달콩 잘 살아봐요. 올해 안 들어오면 저는 딴 데로 시집 갈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집에 돌아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또 똑순이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 제가요 처음 온 거지 맞지요? 작년에 저는 못 왔어요. 왜냐하면 바빠서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제가 한번 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 안동하면 우리 양반의 도시, 내가 관광의 도시. 제가 안동에는 몇 번 좀 잘 왔어요. 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 우리 팬이 또 저를 본다고 저 멀리서 왔어. 근데 안동은 안동이야. 근데 요 옆에가 아니고 좀 버스 타고 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 똑순이가 또 온다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뭐. 그지요? 우리 언니 오빠들도 즐겁게 아주 저도 장애예요. 상북 손가락을 잘라 먹었어. 우리 윤감 공장하는데 가서 도와주다가 그만. 근데 윤감은 또 안 살고 벌써 절로 갔어요.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겠다고 나보고 놀다 오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놀잖아요. 그래 우리 언니 오빠들도 박수 많이 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셔요. 예, 저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 이쁜 언니 오빠들 너무 많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우리 영감 나버리고 가서 제가 아이고 장감마마 성운이 하여 갔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이런 말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서리를 또 키우려고 하면 이거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은 얘가 집에 가서 땡깡나. 엄마 그거 돈 주는 걸로 받아오지 왜 안 받아갖고 나를 쫄쩍 굶겨 이러면서 울을까봐 제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길면은 재미없고 또 예쁜 언니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노래 볼 때 박수 많이 때려요. 똑순이도 박수 먹고 살아요. 엿장사는 엿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 주세요. 얼추고 얼추고
이곳이 다리인데 여덟 살 전혀 해나기 없었냐 삼자 한 잔을 들고 보니 삼팔절에 가려고 말로 서서 다가가는 건데 삼자 한 잔을 들고 보니 사주 팔자 기가 아파야 너무 가구나 되었구나 만나고 보니 드디어네 육사 한 장을 들고 보니 육사살던 우리 남편 같이 들고나 들렸구나 진짜 한 장을 들고 보니 질고 산정 허허허허허 눈물에게나 보였더라 팔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한 번만 더 할까요? 못 할까요? 한 번만 더 해.